안녕하세요. 팔콘샵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안내를 해드렸던 미코 에어 올인원 빅소크 제품을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찍을 동영상은 일단 아두파일럿을 세팅하는 방법이고요. 차근차근 한번 따라해 보시면 쉽게 세팅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제일 처음에 FC를 꺼냈으면은 처음에 하셔야 될 일은 먼저 납땜을 하시기 전에 요 FC가 불량인지 아닌지 검수를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하게 USB 연결해서 컴퓨터에서 제대로 인식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는 거죠.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USB를 연결하고 컴퓨터에 연결을 합니다. 일단 불이 이렇게 들어와야 되고요. 이게 기본적으로 아두파일럿 펌웨어가 들어있기 때문에 미션 플래너를 켜서 미션 플래너에서 제대로 인식을 하는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저는 지금 COM14번으로 잡혔네요. 본인 사용하시는 컴퓨터에 따라서 COM 포트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름도 아두파일럿 이렇게 안뜰 수도 있어요. COM 포트를 선택을 하고 숫자 115200 선택을 한 상태에서 연결 버튼을 눌러봅니다. 이렇게 연결 중 뜨면서 정상적으로 지금 신호를 다 받아오고 있고, 자, 이 상태에서 FC를 이렇게 기울여 봤을 때 왼쪽에 있는 그래프가 이렇게 움직인다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정상 작동만 체크를 하고 연결 끊고 USB는 빼겠습니다. 이제는 납땜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FC가 불량이 아닌지 확인이 끝이 났으면 그 다음에는 납땜을 조금 해주셔야 되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납땜을 할 부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좀 편한 편이죠. 잘 보시면은 여기에 숫자가 적혀있습니다. 1, 4, 2, 3 이렇게 적혀 있는데, 자, 여기 요 화살표가 기체의 앞쪽을 의미하는 겁니다. 요렇게 기체에 장착을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여기 세 개, 여기 세 개, 여기 세 개, 여기 세 개, 요세 개씩에 있는 요 패드 부분이 모터를 납땜을 하는 부분입니다. 요쪽이 1번 모터, 그리고 여기가 2번, 3번, 4번 요렇게 픽소크의 모터 순서를 따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1번 모터가 이쪽이니까 여기에 1번 모터를 이렇게 납땜을 하는 거죠. 요세 가닥을 이렇게 납땜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요쪽에 2번 모터를 요쪽에 납땜을 합니다. 그리고 3번 모터, 4번 모터 이런 식으로 여기에 납땜을 하시면 됩니다. 자, 주의하셔야 될 점은 모터에 정방향, 역방향이 따로 없는 모터라면은 뭐 아무거나 납땜을 하셔도 상관이 없겠지만은, 만약에 지금 이 모터처럼 정방향, 역방향이 있는 모터라면 정방향이 1번, 2번 이쪽에 납땜이 돼야 되고, 역방향이 3번, 4번 이쪽에 납땜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요 FC 통에 보시면은 전원 케이블 들어 있습니다. 전원 케이블 들어 있고 콘덴서가 하나 같이 들어 있는데 요거죠. 요거를 같이 납땜을 하셔야 됩니다. 전원 케이블 같은 경우는 XT30잭이 들어 있는데, 저는 XT30을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요거 말고 XT60을 사용을 하신다면은 여기에 달려 있는 XT30 떼내고 XT60잭으로 다시 납땜을 하셔도 되겠죠. 자, 여기 기판에 있는 이쪽 부분,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적혀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적혀 있는데, 플러스 쪽에 빨간 선, 마이너스 쪽에 까만 선 이렇게 납땜을 하시면 됩니다. 납땜을 하실 때이 선만 납땜을 하시면 안 되고, 일단 요거를 먼저 납땜을 하시고 나서 그 위에 덧붙여서 요 콘덴서 요것도 납땜을 해주셔야 됩니다. 콘덴서에 보시면은 다리 짧은 쪽에 보시면은 마이너스라고 이렇게 줄이 적혀 있습니다. 요쪽 편이 마이너스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쪽 이렇게 짧은 다리, 마이너스 쪽 다리가 여기 까만 선 있는 마이너스 쪽에 가게, 그리고 긴 다리, 그게 플러스 쪽에 가게, 이렇게 같이 납땜을 해주시면 됩니다. 납땜을 하시고 나서 콘덴서 다리를 통해서 합선이 되지 않게 납땜을 하시기 전에 미리 수축 튜브 같은 거 조금 넣어주고, 그렇게 납땜을 하시면 조금 더 안전하겠죠. 납땜은 그게 끝입니다. 뭐 다른 GPS라든가 수신기라든가 그런 것들은 일체 납땜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모터와 전원선만 납땜을 하면 끝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요통 안에 보면은 고무 바킹 4개가 들어있는데, 요 고무 바킹도 빼서 여기에 보면은 구멍들 있죠? 요 구멍들 안에다가 고무 바킹들을 하나씩 끼워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을 몇 가닥을 이제 연결을 해야 돼요. 먼저 수신기를 연결을 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 제일 많이 사용하는 알파리 F 수신기를 가지고 왔는데, 다른 수신기를 가지고 계시면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신기를 쓰시면 됩니다. 요 FC는 기본적으로는 여기 DJI
O3 단자가 여기 있거든요. 이 O3 단자를 통해서 S버스, 그러니까 수신기 신호를 같이 받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 DJI O3를 안 쓰시는, 저도 O3를 사용을 안 하거든요. 안 쓰는 사람들은 이쪽 말고, 여기 뒤집어서 보면은 USB 포트 있죠? USB 포트의 뒷면에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UART4라고 적혀 있습니다. 요쪽 포트를 수신기 연결하는 포트로 사용을 할 겁니다. 요쪽 포트에 수신기를 연결하기 위해서 요런 선이 하나 따로 필요합니다. 요거 없으면은 만들어 가지고 쓰셔야 되고요. 어떻게 만드냐면 여기 아까 전에 우리는 요 놈이 들어있던 통 안에 보시면은 선뭉치가 있는데 선뭉치 중에 보시면은 요쪽이 네가닥으로 되어 있는 선이 하나 있습니다. 예, 그선 잘라 가지고 요 끝에 요 수신기 연결하는 잭 달아가지고 그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없으면 그렇게 만드시면 되고, 혹시 팰콘샵에서 풀세트 상품을 구매를 하셨다면은 요게 같이 따라가니까 같이 포함이 돼 있으니까 그냥 연결만 하시면 되고, 아니면은 뭐또 만들기도 힘들고 나는 풀세트를 안 사가지고 요게 없다 그러면은 팰콘샵에서 따로 구매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구매하시는 거는 여기 상품 번호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보고 팰콘샵에서 검색을 해서 구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연결하는 거는 USB 밑에 쪽, 요쪽에다가 요거를 이렇게 쏙 꽂아주시면 되고, 반대쪽 요건 이제 수신기에 연결하시면 되겠죠? 지금 이 수신기 같은 경우는 채널 1번에서 S버스 신호가 나오는 수신기이기 때문에 채널 1번에다가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신기가 S버스 출력이 되는 수신기라면 이렇게 S버스 단자에다가 그냥 연결을 하시면 되고, 지금 요거는 노란 선이 위로 가게 이렇게 연결을 한 겁니다. 만약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신기가 S버스 출력이 안 되는 제품이라면 S버스 인코더 같은 거를 따로 사용을 해야 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사용하는 수신기가 S버스를 지원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다면은 보통은 수신기에 S버스 지원을 하면 S버스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만약에 안 적혀 있으면 또 자기 수신기 제품 상세 설명 한번 찾아보십시오. 거기에 S버스 지원하는지 안 하는지 적혀 있으니까 보고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수신기를 사용을 하신다면 S버스 출력을 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연결만 한다고 S버스 출력이 바로 되는 게 아니고 S버스 출력을 하기 위해서 약간 아주 간단한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뭐 작업하는 방법 먼저 한번 알려드릴게요. 조종기랑 바인딩이 안돼 있는 상태라서 먼저 바인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조종기 수신기를 세트로 이렇게 구매를 하셨으면 바인딩은 이미 되어 있는데 그래도 뭐 바인딩하는 방법 간단하니까 금방 알려드릴게요. 일단 조종기 전원을 먼저 키시고 그리고 수신기에 배터리를 전원을 연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여기에 USB를 꽂으면 수신기에 같이 전원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선을 꽂아놨으니까요. 수신기 밑에 보시면은 요게 조그만한 스위치가 하나 있습니다. 요거 바인딩 스위치거든요. 요거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USB에 전원을 연결합니다. 자, 그러면은 위에 불이 깜빡깜빡깜빡깜빡 하면서 바인딩을 시작하려고 하고 이렇게 불이 가만히 들어와 있으면은 바인딩이 끝이 난 겁니다. 자, 이러면은 바인딩은 정상적으로 완료가 된 거고 이 상태에서 밑에 있는 방금 눌렀던 그 스위치, 요거를 빠르게 더블 클릭, 따닥 해보시면은 위에 있는 LED 색깔이 이렇게 바뀌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따닥 누르면은 다시 LED 색깔이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이게 기본적으로는 아무것도 안 건드렸다면 기본적으로는 아마 빨간색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이 LED가 빨간색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는 S버스 출력이 안 나오고 PWM 출력이 각각의 채널에서 나옵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 여기에는 사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S버스 출력으로 바꾸기 위해서 방금 전에 그 버튼 빠르게 두번 따닥 눌러서 색깔을 이렇게 약간 보라색 비슷한 요 색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이제 1번 채널에서 S버스 신호가 나오는 겁니다. 사용을 하는 수신기가 이 수신기가 아니고 뭐 다른 종류의 수신기다. 그리고 조종기도 다른 종류의 제품이다. 그러면은 조종기와 수신기 종류마다 S버스 출력하는 방법이 또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제품 설명서를 참고하시거나 잘 모르시겠으면은 저희 쪽으로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GPS도 연결을 해볼게요. GPS 선이 같이 들어있죠. 그리고 한쪽은 GPS 포트에 GPS 쪽에 이렇게 연결하고 반대쪽은 여기 또잘 찾아보시면 GPS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SD 카드 있는 쪽 위에 보시면은 여기 GPS라고 딱 적혀 있어요. 그쪽에다가 요거를 연결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연결. 이렇게 하면 배선은 끝이 난 겁니다. 정말 간단하죠. 뭐 파워 모듈 꽂을 필요도 없고 다른 거 꽂을 것도 없고 요걸로 배선이 끝이 난 겁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드론을 조립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저는 드론을 미리 조립을 해놨습니다. 몇 가지 드론을 조립을 했는데 세팅이 좀 편하게 하려면 아무래도 드론이 작은 게 편할 것 같아서
동영상 찍기가 편할 것 같아서 오늘은 B35 드론 조립해 놓은 걸 가지고 왔습니다. 요거를 가지고 한번 세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세팅을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팅을 하실 때는 안전을 위해서 프로펠러는 빼놓은 상태에서 세팅을 하시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어떤 드론 프레임을 선택을 하시든 다들 장단점이 있죠. 요 B35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작아가지고 세팅하기 편하다는 장점은 있지만 USB 단자가 너무 안쪽에 있어가지고 USB 꽂기가 조금 불편하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뭐 기체가 작으니까 어쩔 수 없죠. 여기 측면에서 USB 포트를 찾아서 일단 한번 꽂아 보겠습니다. USB를 꽂았고요. 이제 컴퓨터에도 USB를 연결을 합니다. 자, 연결을 해서 미션 플래너 지금 켜져 있는 상태고요. 여기에 컴포트 찾아서 연결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드론 이렇게 기울여서 정상적으로 인식을 하는지 확인을 해보세요. 자, 이제 설정 탭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필수 하드웨어 프레임 형식 들어가셔서 요 드론이 어떤 종류의 드론인지를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모터가 4개 달려있는 쿼드콥터고, 쿼드콥터 중에서도 모터가 요런 방향으로 이렇게 달려있는 쿼드콥터입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클릭하시고, 그리고 요거 한번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러면은 프레임 형식은 설정이 끝이 난 거고, 이니셜 툰 파라메터 들어가셔가지고, 내가 사용하는 드론의 프로펠러 크기와 배터리 셀 카운트 요두 개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프로펠러 크기 지금 B35 같은 경우는 3.5인치를 사용을 하고 있고 배터리 셀 카운트는 3셀 배터리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고 자기가 사용하는 게 만약에 5인치다 그럼 여기다가 5를 넣으시면 되겠죠. 뭐 4인치다 그러면 4를 넣으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나서 밑에 Calculate Initial Parameter 버튼 눌러줍니다. 그리고 Right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OK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가속계 교정을 하셔야 되는데 요거 하시기 전에 우리 드론에 요 비행 컨트롤을 장착을 할때 지금 B35 요 같은 경우는 요쪽 방향으로 요 화살표가 앞쪽으로 돼 있는 요렇게 마른 목걸 방향으로 제가 잘 장착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또뭐 사용하다 보면은 요렇게 달기가 힘들어서 FC를 이렇게 똑바로 다는 경우도 한 번씩 있을 수가 있겠죠. 만약에 그러니까 이 드론이 아니고 다른 드론 프레임이라면은 요거를 똑바로 이렇게 달아야 되는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정방향인데 오른쪽으로 45도 기울여서 또는 뭐 왼쪽으로 45도 기울여서 이렇게 장착을 했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혹시 삐딱하게 장착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가속계 보정을 하시기 전에 다른 설정을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그냥 똑바로 타신 분들은 요거 안 하셔도 돼요. 구성 탭에 들어가서 전체 매개 변수 목록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왼쪽에 보시면은 AHRS라고 있어요. AHRS 들어가시면은 AHRS Orientation이라고 있습니다. 요게 기본 값이 None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 None으로 되어 있는 거는 요 그냥 똑바로 달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요걸 오른쪽으로 45도 기울여서 장착을 했다면 이쪽에 보시면 요우 45가 있습니다. 요우 45. 오른쪽으로 45도 기울였다면 요우 45.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요거 이렇게 안 달고 뒤집어서 장착을 했다라면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딱 뒤집어서 장착을 했다면은 롤 180을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기가 장착한 방향에 맞춰가지고 일단 AHRS 오리엔테이션을 먼저 선택을 해줍니다. 요거 선택을 정확하게 하시고 나서 오른쪽에 매개변수 기록 버튼 눌러서 저장을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가속계 교정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설정 탭으로 들어와서 가속계 교정 볼게요. 가속계 보정 들어오셔가지고 가속계 교정 버튼을 눌러줍니다. 누르시고 자 제일 처음에 수평으로 놔라라고 나오죠. 수평으로 놓아져 있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클릭. 그리고 왼쪽으로 놔라. 이렇게 왼쪽으로 놓고 다른 보정보다 가속계 보정을 하실 때는 최대한 얘를 가만히 잡고 있으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 말을 하면서 하고 있지만 사실 말하지 마시고 숨도 쉬지 마시고 얘를 절대 흔들리지 않게 한 상태에서 최대한 절대 안 흔들린 상태에서 교정을 해주세요. 이게 대충 흔들흔들 하면서 교정을 해도 넘어는 갑니다. 넘어는 가는데 그렇게 넘어가는 건 자동차로 치자면 운전하는 걸로 치자면은 신호가 노란불인데 예, 지나가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봐주기는 하지만, 예, 그렇게 했을 때 결코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뒤집어 놓고, 자, 이렇게 캘리브레이션을 완료를 했습니다. 자, 완료를 하시고, 그 다음에 레벨 교정, 요건 이제 수평 상태를 교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수평 상태로 놓고, 레벨 교정 버튼 눌러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심플 엑셀 캘리브레이션, 요거 바로 딱 클릭하면은 명령 실행에 실패했습니다. 라고 뜨는데,
보통 한몇초 지나고 나서 클릭하면 완료가 뜹니다. 실패했습니다라고 뜨더라도 완료가 뜰 때까지 한몇번더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나침반 들어갑니다. 나침반 들어가시면은 여기 우리 GPS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익스터널 나침반이 하나 이렇게 잡히게 됩니다. 요 GPS에 나침반이 들어있기 때문에 만약에 GPS 연결이 안 되어 있다면은 나침반 항목에 아무것도 안뜰 겁니다. 자, 여기에 지금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유즈 컴파스 1, 2, 3가 적혀 있지만 우리 1번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2, 3는 해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리부트 한번 해주시고요. 오케이. 리부트 하면 기본적으로 연결이 끊기게 됩니다. 연결이 끊긴 상태에서 잠시 한몇초 기다리시고요. 몇초 기다리고 나서 리부트가 지금쯤 끝났겠다 싶을 때 대충 한 5, 6초 기다리고 나서 다시 한번 연결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이제 스타트 버튼을 눌러서 지자기 보정을 해 보겠습니다. 클릭하시고 요거는 이렇게 뱅글뱅글 돌려주시면 됩니다. 일단 수평으로 한 바퀴 돌리고 그리고 뒤집어서 한 바퀴 돌리고 아이고. 뒤집어서 한 바퀴 돌리고, 자, 위로 쳐다보게 한 상태에서 한 바퀴 돌리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 다시 뒤집어서 한 바퀴 돌리고, 그리고 여기서 90도 돌려서 한 바퀴 돌리고, 그래서 다시 또 뒤집어서 한 바퀴 돌리고. 자, 이 돌리는 순서는 사실 중요하진 않은데, 모든 방향으로 다 돌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팔자 돌리기 정도까지 해주면은 어지간해서는 넘어가는데, 안 넘어가고 이렇게 한 바퀴 다시 도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주변에 이제 자기장이 많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요 촬영을 하고 있는 환경이 바로 위에서 핸드폰도 찍고 있고 또 바로 앞에 컴퓨터도 있고 이래서 자기장이 조금 센 편이기는 합니다. 자기장이 세면은 이게 안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될 때도 있습니다. 자, 자기장 보정이 완료가 되면은 요런 식으로 마그 켈리 석세스라고 뜨고 플리즈 리부트 더 오토파일럿 재부팅 하라고 이렇게 메시지가 뜹니다. 저는 지금 요 바로 앞에서 하니까 자꾸 잘안 돼서 이렇게 컴퓨터 뒤쪽으로 좀 물러나가지고 자기장 세팅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케이 버튼 눌러주시고 이제 리부트를 하면 되는 거죠. 리부트 버튼 눌러줍니다. 오케이. 다시 부팅될 때까지 잠시 기다리시고 연결 버튼 눌러주고요. 다음으로 이제 무선 조정 보정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조준기 전원을 켜고 이 수신기가 바인딩이 정상적으로 돼 있고 수신기에서 에스퍼스 출력이 나온다면은 여기에 원래 초록색 그래프가 떠야 되는데 전 지금 초록색 그래프가 안 뜨죠. 왜냐면은 우리가 원래 에스퍼스 입력이 돼야 되는 곳은 요쪽 DJI VTX 쪽 요쪽으로 에스퍼스 입력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린 지금 여기에다가 수신기를 안 꽂고 요쪽에다가 꽂아놨기 때문에 요 FC 설정을 조금 변경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요쪽은 수신기 잘 보시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UART4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UART4번 포트로 우리가 지금 수신기가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를 이 빅소크 쪽에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시리얼 포트 쪽에 들어갑니다. 시리얼 포트에 들어가면은 기본적으로는 UART6번에 RC인이 되어 있어요. 그 UART6번이 여기에 있는 요 DJI VTX라고 적혀 있는 요쪽 포트거든요. 요쪽 포트인데 우린 요쪽으로 넣을 게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없애고요. 여기는 논으로 바꿔주시고 우리는 UART4번 요쪽으로 지금 입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UART4번을 RC인으로 바꿔줄 겁니다. RC인으로 바꿔주고 그리고 통신 속도는 115200으로 바꿔주고 여기에 보시면은 인버트 RX, 인버트 TX, 하프 듀플렉스 이게 기본적으로 활성화가 돼 있는데 요거 전부 다 해제를 해줄 겁니다. 이렇게 해제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시리얼 포트 설정이 됐고요. 밑에 보시면은 재부팅을 해야 요게 설정이 적용이 된다고 적혀 있죠. 그래서 재부팅을 하겠습니다. 재부팅할 때는 키보드의 컨트롤 F 버튼을 누르시고 여기에 빅소크 다시 시작 요 버튼 눌러줍니다. 예스. 마찬가지로 재부팅을 하면은 요 연결이 끊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연결 버튼을 눌러서 연결을 해줄게요. 자, 연결이 됐으면 이제 무선 조정 보정 쪽으로 다시 들어가면 이렇게 초록색으로 그래프가 떠 있을 겁니다. 이제 조종기를 움직이면은 이런 식으로 초록색 그래프가 움직이겠죠? 자, 이제 조종기 보정해 보겠습니다. 일단 조종기 양쪽 스틱 다 가운데에 두시고 그리고 슬라이더들도 전부 다 가운데에 놓고 스위치 중에 3단 스위치가 있다면은 3단 스위치도 가운데에 놓습니다. 2단 스위치는 어쩔 수 없으니까 놔두시고요. 그리고 조정 보정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프로펠러 안전을 위해서 프로펠러를 빼세요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우린 프로펠러 빼놨으니까 OK 버튼 눌러줍니다. 자, 이제 다시 OK.
자, 이제 빨간색 막대기가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요 빨간색 막대기가 조종기의 조이스틱 범위를 요까지 인식하고 있다라는 막대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종기 조이스틱을 이렇게 끝까지 움직여 보시면은 빨간색 막대기가 끝에 가서 딱 달라붙는 것을 조종기 스틱의 끝부분까지 인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위치들도 이렇게 조작을 해주시고 슬라이더 같은 게 있으면 슬라이더도 조작을 하고 자기 조종기에 붙어 있는 모든 버튼들을 다한 번씩 조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하고 나서는 조종기 모든 스틱을 다 가운데에 다시 놓고 슬라이더도 가운데에 놓고 3단 스위치가 있으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가운데에 놓고 2단 스위치는 놔두고 완료 시 누르십시오 버튼 눌러줍니다. 이 창이 뜨면 다 가운데에 놓은 상태에서 스로틀 스틱만 맨 밑으로 내려주세요. 요거는 최하점을 인식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OK 버튼 눌러줍니다. 잠시 기다리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저장이 됐다라고 뜹니다. OK. 이 상태에서 요 화면을 보세요. 자, 롤은 요 오른쪽 스틱. 지금 모두 2를 기준으로 했을 때 롤은 조종기 오른쪽 스틱이죠. 오른쪽 스틱을 왼쪽, 오른쪽으로 했을 때저 그래프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요는 왼쪽 스틱이죠. 왼쪽, 오른쪽으로 했을 때 요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확인하시고, 스로틀은 모두 2는 왼쪽이 스로틀입니다. 모두 1이면 오른쪽이 스로틀일 거예요. 자, 스로틀을 위아래로 했을 때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확인을 하시고, 피치는 헷갈릴 수 있지만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밑으로 이렇게 내릴 때 피치 스틱은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피치 그래프는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위로 올리면 피치 그래프가 내려가고, 요거 혹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면은 조종기에서 엘리베이터 채널을 리버스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조종기 같은 경우는 안 건드리셨으면은 뭐 이게 다 맞게끔 되어 있는데 혹시라도 리버스를 해야 된다면은 여기 밑에 있는 요 스위치에서 엘리베이터 채널 요거를 밑으로 딱 제끼면은 리버스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조종기가 아니고 다른 조종기를 사용을 하고 있다면은 조종기마다 채널을 리버스를 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조종기 설명서를 참고로 해주세요. 그리고 5번 채널에 요 3단 스위치 하나가 할당이 돼야 됩니다. 요거는 모두 변경하는 걸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5번 채널에 3단 스위치 하나가 할당이 돼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조종기라면은 여기 3단 스위치에 기본적으로 5번 채널이 할당이 돼 있는데 다른 조종기라면은 스위치에 채널을 할당하는 방법이 조종기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도 조종기 설명서를 참고로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5번 채널에 3단 스위치까지 할당을 했으면 이제 비행 모드 쪽으로 들어갑니다. 비행으로 들어가시면은 이 상태에서 자 여기 5번 채널 할당되어 있는 스위치를 지켜보시면은 비행 모드 146 이런 식으로 활성화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일 밑으로 내렸을 때 스테빌라이즈 모드로 놓으시면 되고 중간으로 했을 때 알트 홀드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제일 위로 올렸을 때는 로이터 모드로 선택을 할게요. 그리고 모드 저장 버튼을 눌러서 저장을 합니다. 각각의 비행 모드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여기 스테빌라이즈 모드 같은 경우는 드론이 자동으로 수평을 잡아주는 모드고요. 알트 홀드 모드는 자동으로 수평을 잡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자동으로 고도까지 유지를 해주는 모드입니다. 마지막으로 로이터 모드는 자동 수평도 잡고 고도도 잡으면서 여기 GPS를 이용해서 현재 자신의 위치까지도 자동으로 잡아주는 게 로이터 모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외에서 비행을 할 때는 대부분 로이터 모드로 비행을 하게 되고요. 실내에서는 GPS가 안 잡기 때문에 로이터 모드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내에서는 알트 홀드 모드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스테빌라이즈 모드 같은 경우는 제일 처음에 아직 세팅이 다 완료가 안 됐을 때 초기에 비행을 할때 스테빌라이즈 모드로 놓고 비행 세팅을 좀 마무리를 할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테빌라이즈 모드 같은 경우는 세팅을 다 하고 나면은 실제로 비행을 할 때는 알트 홀드나 로이터로 대부분 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스테빌라이즈를 잘안 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스테빌라이즈는 자기가 원하는 다른 비행 모드로 변경을 하셔도 됩니다. 보통 대부분 많이 하는 게 여기 오토 모드. 오토 모드 같은 경우는 여기 픽스워크이기 때문에 픽스워크는 미션을 지정해서 특정한 포인트로 자동으로 비행을 하거나 뭐 하는 그런 자동 비행을 지원을 하죠. 미리 저장을 해놓은 자동 비행 경로를 실행을 하는 모드가 오토 모드가 되겠고요. RTL 모드도 많이 사용하는데 RTL은 이제 리턴 투 런치, 처음에 출발했던 장소로 되돌아오는 자동 복귀 모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모드들이 있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모드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 그 외에도 여기 지금 많은 모드들이 있으니까 아두파일럿 공식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각각의 모드가 뭔지 한번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조종기 설정은 완료가 됐으니까 조종기는 잠깐 치워둘게요. 다음으로 변속기의 D샷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구성 탭에 들어가서 여기 전체 매개 변수 목록에 들어가셔서 위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검색창이 있습니다. 이제 검색창에다가 D샷이라고 검색을
검색을 해볼게요. D샷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제일 처음에 모터 PWM 타입이 있는데 요게 기본적으로 노말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우리 D샷 600으로 변경을 해줍니다. 그리고 서버 D샷 ESC 요것도 논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게 AM32 펌웨어이기 때문에 요 AM32를 선택을 합니다. 요거로 하셔도 되고 요거로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매개변수 기록 버튼 눌러주시고요. 오케이. 이제 오른쪽 검색창에 BLH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서버 BLH 오토라고 있습니다. 요거 기본적으로 disable 돼 있는데 enable로 바꿔줄게요. 요거는 뭐 하는 거냐면은 BL Heli Pass-Through 라는 기능을 활성화를 시켜주는 겁니다. BL Heli Pass-Through는 지금은 우리가 USB를 연결을 했을 때 미션 플래너에 연결을 하고 있는데 요 선 그대로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ESC 설정 프로그램에도 접속을 할 수 있게끔 포트를 열어주는 기능입니다. 요거를 활성화를 시켜줘야 모터가 돌아가는 방향을 변경을 한다거나 그런 설정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매개변수 기록 버튼 눌러서 저장을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부즈, BUZZ 부저라고 검색을 하시면 NFT 부저 타입이라고 있는데 요거 Set Bitmask 버튼 누르셔서 D샷도 설정을 해줍니다. 요거 뭐 하는 거냐면은 요 비행 컨트롤러가 너무 작기 때문에 안에 부저가 내장이 안 돼 있습니다. 부저가 있으면은 픽소크에서 뭐 내가 지금 비행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또는 비행 준비가 아직 안 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부저 소리를 통해서 알려주는데 부저가 안 달려 있으니까 그런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서 조금 불편하거든요. 근데 여기 Set Bitmask에서 여기서 D샷 설정을 해주시면은 그 부저 소리를 장착이 되어 있는 모터를 통해서 부저 소리를 대신 들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기록 버튼 눌러주시고요. 자, 이러면 D샷 설정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D샷 설정까지 완료가 됐으니까 이제 실제로 모터를 돌려보면서 모터 돌아가는 회전 방향 한번 설정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정 들어가셔서 추가 하드웨어 들어가시면 모터 시험이라고 있어요. 모터 시험에 들어갑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배터리를 연결해서 모터 시험을 해볼 건데 하기 전에 먼저 재부팅을 한번 해줄게요. 컨트롤 F 눌러서 여기 픽소크 다시 시작. 예스. 자, 부팅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연결 버튼 눌러서 접속을 합니다. 이제 배터리를 준비를 하시고요. 자, 이제 세팅을 하면서 지금 배터리를 처음 연결하는 거죠. 배터리를 처음 연결할 때는 제가 동영상을 찍을 때마다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반드시 이런 스모크 스토퍼, 요 역전압 방지 장치, 배터리 체커 요거를 먼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요거 하나 구매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정말 유용한 겁니다. 혹시라도 내가 납땜을 잘못했을 수가 있어요. 몇 개 안 되는 거지만 아무튼 플러스 마이너스 납땜을 혹시라도 잘못했을 때 그때 그냥 배터리를 꽂으면은 바로 이거 홀라당 타버리게 되겠죠. 기판이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스모크 스토퍼라는 요 장치를 이용하시면 요거를 배터리를 연결했을 때 내가 지금 제대로 납땜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간단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연결이 됐다면 여기에 불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전기가 통하는 거고 만약에 내가 뭔가 안쪽에서 납땜 실수를 했다면은 1차적으로 스모크 스토퍼에서 불이 안 들어오고 전원도 안 들어가게 이쪽에서 차단을 해주니까 내가 뭔가 납땜을 잘못했구나 라는 거를 미리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하나 꼭 구비를 해두시고요. 체크할 때만 사용을 하는 겁니다. 체크를 했으면 스모크 스토퍼는 빼고 이제 배터리를 직결로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자, 배터리를 연결을 했으면 이제 모터를 돌려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쪽이 1번 모터죠. 여기에 1번 모터, 모터 넘버 1번 요거를 클릭을 하면은 1번 모터가 이렇게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2번, 여기 모터 넘버 2번, 요쪽이 2번이죠. 클릭을 하면 2번 모터 돌아가고요. 그 다음에 3번, 요거 3번, 마지막으로 4번 이렇게 돌아갑니다. 자, 이렇게 1, 2, 3, 4번 모터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거는 확인을 했는데 돌아가는 방향도 보셔야 됩니다. 1번, 2번 모터는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야 되죠.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프로펠러가 달려 있으면 눈으로 보셔도 될 거고 저는 지금 프로펠러가 안 달려 있으니까 손으로 이렇게 한번 만져보겠습니다. 자, 1번은 저는 정상적으로 돌아가네요. 2번도 볼게요. 2번은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네요. 그리고 3번 한번 돌려볼게요. 3번은 방향이 맞고요. 4번. 4번도 뒤집어야 되겠네요. 저는 2번과 4번. 2번과 4번. 요 두 개의 모터를 뒤집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납땜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어차피 모터 돌아가는 방향은 다 다를 수가 있으니까 어떤 모터가 반대로 돌아가는지 그것만 확인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2번, 4번 한번 뒤집어 볼게요. 뒤집을 일이 없더라도 어차피 변속기 세팅 한번 하셔야 되니까 저랑 같이 변속기 세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연결 끊기 버튼 눌러서 USB 연결을 끊으시고요. USB 연결 끊고 그리고 배터리도 뺍니다. 배터리 빼고 USB 선은 그대로 연결을 해놓으세요. 컴퓨터와 USB로 선 연결은 그대로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자 일단 웹 브라우저를 하나 켭니다. 뭐 크롬이나 아니면 엣지를 키시면 될 거예요. escconfigurator.com 네,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이쪽에 들어오셔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Select Serial Port라고 있어요. 여기에 클릭을 하셔서 지금 미코에어 743 선택이 돼 있죠? 요거 연결 버튼 눌러줍니다. 연결 버튼 누르고 이제 커넥트 버튼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미코에어 743 변속기에 접속을 한 겁니다. 변속기에 접속을 하셔서 이제 리드 세팅 버튼을 눌러주시고 변속기가 ESC 1, 2, 3, 4 이렇게 4개의 변속기가 잡힐 겁니다. 만약에 4개가 안 잡히고 뭐한 2개, 1개 이렇게 좀몇개덜 잡혔다. 그러면 리드 세팅 다시 한번 눌러보시면 됩니다. 다시 눌러서 총 4개의 변속기가 잡혀야 됩니다. 자, 이렇게 잡힌 상태에서 지금 내가 반대로 뒤집어야 하는 것들을 확인을 해보세요. 저는 2번하고 4번을 뒤집어야 되는 거였죠. 그래서 저는 ESC 2번에 있는 디렉션 리버스드 요거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4번에 있는 디렉션 리버스드 요것도 선택을 할게요. 이렇게 두 개를 선택을 하고 라이트 세팅 버튼을 눌러서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왼쪽 편에 보시면은 모터 스펙 요 부분, 요 KV 값 요거를 설정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자기가 사용하는 모터가 몇 KV인지를 확인을 하시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3800 KV네요. 요 KV 값은 안전장치 때문에 요 입력을 하게 돼 있는 건데, 기본 값이 2220이에요. 요2220, 요 기본 설정되어 있는 요값 이상으로는 모터가 회전을 안 하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사용하는 모터 KV가 요거보다 낮은 거라면은 뭐 굳이 안 건드려도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자기가 사용하는 모터의 KV가 이거보다 더 높은 거다. 그러면은 모터가 RPM이 2 이상 안 올라가기 때문에 드론이 제대로 제성능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자기의 모터 KV를 확인을 해보세요. 모터 스펙에 보시면 적혀 있죠?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건 3800 KV 짜리니까 요거를 쭉 올려서 3800보다 조금 더 높게, 뭐한요 정도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라이트 세팅 버튼 눌러서 저장을 합니다. 자, 다른 거는 특별히 건드려야 될게 없기 때문에 다시 디스커넉트 버튼 누르시고 요거는 종료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다시 미션 플래너에 접속을 해볼게요. 또 연결 버튼 누르면 미션 플래너에 연결이 될 거예요. 연결을 하고 모터 회전 방향이 제대로 바뀌었는지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소리가 날수 있는데 요거 변속기에 전원을 한번 완전히 다시 인가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배터리 빼고, USB도 빼고, 그리고 USB 다시 연결하시고요. 부팅이 될 때까지 잠시 기다린 후에 연결 버튼을 눌러줍니다. 실패? 너무 빨리 했네요. 다시 연결. 됐으면 이제 배터리를 연결을 할게요. 그리고 이제 모터를 돌려보겠습니다. 1번 맞고, 네, 2번도 맞고, 3번도 맞고, 4번도 맞고, 이제 모터 돌아가는 방향이 정상적으로 설정이 됐습니다. 자, 이까지 했으면 기본적으로 세팅이 전부 다된 거기 때문에 이제 프로펠러를 장착을 해서 비행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펠러를 장착을 해서 올게요. 자, 프로펠러를 장착을 했고, 배터리도 위에 장착을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조종기 전원을 켰고요. 조종기의 스로틀 스틱은 제일 밑으로 내려주시고, 조종기의 비행 모드 스위치는 제일 밑에 스테빌라이즈 모드로 놓습니다. 이 상태에서 배터리를 연결을 해볼게요. 연결하시면 이런 식으로 소리가 나는데, 이 소리가 날 때는 지금 아직 안에 있는 픽소크가 부팅 중이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띠릭 이 소리 나면은 일단 픽소크 부팅은 끝이 난 거고요. 픽소크 부팅은 끝이 났지만 아직 준비가 완료가 된건 아닙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시동을 걸기 위해서 러더 스틱을 오른쪽으로 밀어보면 시동이 안 걸려요.
이렇게 띠리디리디리 세번 하는 거는 좀더 기다려 보세요라는 얘기입니다. 기다려 봅니다. 자, 방금 띠리디리 이렇게 소리가 났죠? 요거 이제 준비 완료됐으니까 이제 시동 걸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시동을 걸기 위해서 러더 스틱 오른쪽으로 쭉 밀어줍니다. 이러면은 이렇게 8번 울리면 저렇게 소리가 8번 울리면 이제 시동이 걸렸다라는 얘기예요. 조금 기다리면은 프로펠러가 돌아가는 걸볼 수가 있었죠?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8번 울리고 나서 프로펠러가 돌아갈 겁니다. 자, 시동 끌 때는 왼쪽으로 제껴주시면 되고요. 이제 스테빌라이즈 모드에서 얘가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는지 먼저 확인을 해볼 겁니다. 자, 저는 지금 제 혼자 있는 상태라서 이거를 제가 직접 손으로 들고 이렇게 확인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 되도록이면 반드시 2인 1조로 해서 한 명이 드론을 들고, 안전하게 드론을 들고 다른 한 명이 조종기를 잡은 상태에서 체크를 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첫 비행을 하기 전에 항상 이렇게 드론을 손으로 잡은 상태에서 먼저 체크를 해보세요. 항상 손 조심하시고, 눈도 조심하시고, 안전에 유의를 하시고요. 이 상태에서 시동을 걸고 스로틀을 살짝 올렸을 때 드론이 수평을 유지를 하려고 하는 힘이 제대로 발생을 하는지 그거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프로펠러가 잘못 돌고 있다거나 뭔가 내가 세팅을 잘못했으면 드론이 손으로 잡고 있는데 수평을 유지를 하려고 안 하고 막 뒤집어져 버리려고 어디로 막 날아가 버리려고 그렇게 하면은 뭔가 잘못된 거예요. 한번 시동을 걸어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시동을 걸고 네, 스로틀을 조금 올려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상태에서 드론을 이렇게 기울여 보는 겁니다. 이렇게 기울였을 때 드론이 정상적으로 수평을 유지를 하려는 힘이 그러니까 얘가 막 버티고 있다, 수평을 유지를 하려고 버티고 있다,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된 겁니다. 이제 그 상태에서 이제 조종 스틱을 앞으로 밀고, 뒤로 당기고,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런 식으로 해보면서 드론의 작동하는 방향이 올바른 방향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지, 그까지도 체크를 하세요. 자, 그렇게 손으로 잡은 상태에서 앞뒤 좌우 수평 체크 그리고 조종기 스틱 방향 체크 그거까지 완료가 됐으면 이제 드론을 땅에 놓고 제대로 비행을 하는지 낮은 고도에서 먼저 한번 체크를 해볼 겁니다. 자, 이제 낮은 고도에서 비행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스테빌라이즈 모드로 놓은 상태에서 하는 겁니다. 시동을 걸고요. 스로틀을 조금 올려봅니다. 자, 이렇게 뒤집어지지 않고 드론이 낮은 고도에서 일단 정상적으로 뜨면은 세팅이 정상적으로 된 겁니다. 이제 스로틀을 조금 더 올리면은 드론이 고도가 높아지겠죠. 이렇게 저고도에서 낮은 고도에서 스테빌라이즈 모드로 정상적으로 뜨는 것을 확인을 했으면 이제 R 투 홀드 모드를 이용해서 조금 더 고도를 높여서 한 1m 정도 고도를 높여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종기의 스틱 모드는 R 투 홀드 모드이고요. 시동을 걸어서 고도를 조금 올려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R2 홀드 모드에서 이 비행 테스트까지 다 완료가 됐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밖에 나가서 GPS를 다 잡은 상태에서 로이터 모드로 비행이 되는지 정상적으로 되는지 그것까지 체크를 하면은 모든 세팅이 완료가 된 겁니다. 자, 지금까지 미코웨어에서 새로 출시된 H743 올인원 빅소크 비행 컨트롤러의 아두파일럿 세팅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번에는 이제 PX4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펠콘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